첫 번째 소식입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처럼 마음만큼은 넉넉한 한가위 저녁입니다. 조상의 차례를 지내고 가족과 정겨운 시간을 보낸 우리의 추석 풍경을 박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명절날에도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바깥 바람 쐬고 있는 박명수입니다. 저는 지금 귀성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예, excuse me. Could you join us our TV show?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Michael. Michael. Yeah. This day, Korea, Thanksgiving Day. Thanksgiving Day. Okay. What do you think about 추석 Thanksgiving Day?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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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에 뭐해요? 예? 추석에 뭐해요? What does that mean? I mean, 추석에 마이클. 마이클 액션. 마이클 소리. 소리. 이게 추석에 추석. 추석. 오케이. 야. 마이클. 와. 아로도 진짜예요, 네. 아, 미치겠네 이거. What do you plan? What is my plan? Oh, okay. What's my plan? Okay. Oh, yeah, sorry. To eat. To eat some probably some turkey, probably get some kind of chicken or something. Probably some barbecue. You know, some ribs. Ah, barbecue. Yeah. Chicken barbecue. Yeah. I like chicken barbecu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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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Right. Yeah. Have a nice day. Yeah. Thank you. Have a nice day. No. Thank you. 아주 갑자기 소문이 안 나잖아. 예, 추석 연휴인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오늘 그 차례는 지내셨고요. 차례 안 지냈죠. 왜요? 오늘 추석인데. 아, 아니 오늘 아. 아, 죄송합니다. 물어보고도 죄송하네요. 차례 지내셨고. 차례 지냈어요. 아유, 이게 가족들과 좀 쉬셔야 될 텐데. 아, 저는 이게 장사라니까. 예. 어른들이 다 해주세요. 아, 그러세요. 어른들한테 좀 감사하다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른들에게 한번 눈물 나오는데요. 예, 예. 항상 했다. 저희를 위해서 항상 희생하신 분들, 부모님들 감사하죠. 아유, 진짜 지금 저 우리 어르신도 어머님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좀. 눈물이 조금 흘리시는데 네, 아무튼 저 이렇게 저 추석 연휴에 저희 코미디 프로인데 나와가지고 갑자기 또 눈물 흘리시니까 내가 웃기로 나왔거든요. 웃기로 나왔는데 이렇게 눈물을 갑자기 흘리시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네요. 네, 박명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뉴스 단순입니다. 신춘 향송초를 샹그릴라 호텔에서 연 힘든 향송 가수 홍상성 씨가 저기 저 미트 소시지 소스 스파게티는 간초 새우 크림 소스 소시지 소스 스테이크보다 비싸다며 단식에 들어가 호텔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무슨 뉴스인가요? 쉬운 뉴스. 예, 한번 전달이 잘 안 되죠. 예, 전달이 좀 뉴스는 정확한 전달이 생명이거든요. 예, 아이오. 예, 다시. 신춘 향송쇼를 샹그릴라 호텔에서 연 신진 향송 가수 송신랑 송상성 씨. 이어서 뉴스 단신입니다. 신춘 향송쇼를 샹그릴라 호텔에서 연 신진 향송 가수 상송성 씨가 송상성 씨 죄송합니다. 시옷이 추석에는 많이 붐빕니다. 이것은 굉장히 경치를 많이 빚고 있고요. 이어서 뉴스 단신입니다. 신춘 향송쇼를 샹그릴라 호텔에서 연 신진 향송 가수 송상성 씨가 저기 저 미트 소시지 소스 스파게티는 깐쇼 새우 크림 소스 소시지 소스 스테이크보다 비싸다며 단식에 들어가 호텔에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단식입니다. 헌상품을 새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상장사가 저기 가는 상장사가 세상 상장사냐 헌상 상장사냐고 소리를 질러 지나가던 신세네 씨가 토스라치게 놀랐다고 아, 저 여러분 저 뉴스를 전하다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좀 다시 한번 신신의 씨. 아이오 아이오 아하 내하 뉴스 이시 이후. 아, 다음 단신입니다. 헌상품을 새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상장사가 저기 가는 상장사가 세상 상자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죠. 세상. 네. 상장... 세상 상장사냐, 헌상 상장사냐고 소리를 질러 지나가던 신신혜 씨가 소스라치게 아이고 지나가던
신신 에티가 토크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뭐 사실 그 농촌 씨뿐만이 아니고 이건 저 전달하기 상당히 어려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저 신신의 씨가 많이 놀랐다는 네네네. 소식이군요. 바로 그 소식. 놀랐다는 소식을 너무 길게 원고를 좀 쓴 것 같습니다. 단신이 맞네요. 아이고, 저건 뭐 단신이 아닌데요. 마지막 단신입니다. 서울시청의 새 창살이 3층의 뒷창살은 폭겹창살로, 3층의 앞창살은 겹폭창살로, 3층의 옆창살은 쌍창살로. 보안을 저는 지금 저기 통장 잔고 안내해주는 기계음인 줄 알았어요. 야, 정확한 비하예금액은 지금 생방이라 알겠습니다. 네, 일과 사랑, 사랑과 일, 그리고 살치살을 너무나 잘 드시는 노홍철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MBC 스포츠 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남자 역상 100m에서 9초 6대의 벽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메이카의 살사인 볼트 선수가 9초 58대로 세계 신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는데요. 그 별 5개짜리 영광의 순간을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스포츠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아, 남자 육상 100m 결승 경기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장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4레인의 살사인 볼트 선수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요. 아, 오늘은 머리에 김을 붙이고 나왔군요. 자,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자, 아, 2레인의 타이슨 겜이 이미 넘어져버렸군요. 자, 살사인 볼트 선수 스타트가 조금 느린 게 아니었나 싶었는데 막바로 엄청난 스피드로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 필살 보십시오. 저 엄청난 출렁거림. 저게 바로 살사인 볼트 선수의 특유의 주법이죠. 일명 출렁출렁 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으로 갈수록 살사인 볼트 엄청난 스피드로 경쟁자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스피드의 원천은 저 위풍당당한 뱃살이지요. 정말 대단한 복부지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데요. 저러다가 지금 숨 넘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후반 막판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살사인 볼트. 1위는 누가 될 것이냐? 역시 살사인 볼트입니다. 9초 58! 아, 대단합니다. 세계 신기록! 아, 9초 58, 인간의 한계라 불리던 9초 6의 벽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1위로 꼬리는 살사인 볼트, 뱃살을 흔들며 기뻐하는데요. 역사적인 현장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MBC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잠시 후 새벽기가 방송됩니다. 한정이 세상을 바꿉니다. 고품격 퀴즈 토크쇼. 세상을 바꾸는 퀴즈. 새벽기! 세바퀴 예능계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들이 총 출동을 해주셨습니다. 자, 멤버 우리 짜지 씨. 짜지. 어제 봐도 잘 생겼어요. 물론 영광스럽고요. 예. 네. 뭐 어떻게 뭐 간단히 뭐 춤이라도 한번. 그럴까요? 우리 짜지 씨 춤 오랜만에 봅니다. 씨가 이번에 네. 안무가 좀 바뀌었어요. 아, 그래. 짜리장 씨. 아, 멋있다. 네. 아니 그동안 안무에는 좀 똑같은 음악으로 주세요. 네. 네. 음악 주세요. 야. 네. 아니 저 이어서 김인정의 매니저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다짜고짜 스핀! 스핀! 연예인 동료에게 바로 그냥 뭐 말 그대로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1분 안에 스피드 퀴즈를 내서 몇 문제를 맞추는가로 네, 우승자를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진 씨? 네. 좋습니다. 정용돈 씨. 오! 정용돈 씨가 지금 저 신혼여행 중인데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었는데 네. 아, 그리고 통화 연결음 나올 때 춤추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 예, 예, 예. 가주셨습니다. 자, 춤을 좀. 예. 오,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대로 가주셔야 돼요. 오, 잘해요. 춤을 추게 되는 거군요. 해외 로밍 놓고.
왜 안 받지? 안 받으면 탈락. 아, 자나? 아, 지금 신혼여행 하다가 그거 시간이 현재 새벽 3시거든요. 예, 너무 난감하네요. 신혼 3일째 되는 날 3시에는 아, 끊죠, 빨리. 예. 아, 그러고 이제 신혼여행이네요. 아, 예. 눈치가 없었네요. 예. 하지만 누가 있는데 또. 아, 이거는. 아유. 일단 지금 저 전화 연결이 안 됐으니까. 정준하 씨 전화 연결되나요? 저 해볼게요. 예, 예. 손담비 씨. 아, 요. 아, 야, 왜 그러냐, 넌. 야, 아니, 형 한번 해보려고. 왜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예. 일어나서 전화 주세요. 왜 주연 척하 왜요? 저기 설날 말고 곧 다가오는 한가위. 그쵸? 내가 제일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고기? 아니. 치타. 면 종류. 짬뽕 말고. 해물탕. 아, 짜장면? 어. 그리고 무한도전에서 타고 내려왔던 거 있지? 지게. 에? 무한도전에서 올 겨울에 일본 가가지고 타고 내려왔던 거. 김치찌개. 스키점프. 뭐 스키? 아, 그런 거 비슷한 거. 썰매 비슷한 거. 스노보드? 아니 그 비슷한 거. 통과. 통과. 그리고 내 별명. 치킨. 그 말고 몬스터. 그만. 저 손담비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바키입니다. 아 세바키입니다. 손담비 씨. 네. 전화 통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길 씨, 지금 이효리 씨가 사적고차 퀴즈 준비되셨죠? 예, 예, 예. 중쳐야 돼, 중쳐야 돼. 아, 왜 이렇게 느린 노래 같더라. 여보세요? 요번에 자메이카 운동선수인데 100m 단거리 네. 신기록 보유자. 이름? 자메이카 운동선수 단거리 신기록 보유자? 어, 100m 단거리. 우사인볼. 오케이. 우사인볼즈. 어 브라운 아이즈 걸스의 타이틀곡 아브라다카다브라 오케이 아브라다카다브라 아, 여기 저 이효리 씨 안녕하세요. 세바키입니다. 아, 세바키 나갔어요? 네, 네. 저는 유재석이고요. 아, 전 노홍철이고요. 박명수입니다. 네. 뭐야, 무한도전이잖아. 아, 세바키. 세바키입니다. 세바키예요. 말은 조심하면 안 돼요. 이효리 씨. 기대가 돼요. 어쨌든 저 저희와 갑작스러운 전화 통화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정말 세바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시 후 한가위 특선 대작 스타워즈가 방송됩니다.
과일. 오케이. 과일. 오이짜리. 오이짜리 짜고. 예. 오 마이 갓. 아유 진짜 비짜리. 땡큐. 더블 더블 더블. 너 더블. 만 원 더 줘. 뭐라고 이래. 오케이. 땡큐. 오케이. 바이바이. 어이. 어이 걔가 이 곰이야 이거. 땡큐 땡큐. 아 You go. What? I'm your teacher. My God, you go. Let's try. You, 명이 you go. Oh, very bad, Mando. No, go the hell. Oh, TV는 방송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려고 진짜 너무 했습니다.